안녕. 오늘은 전화기의 발전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줄게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사실 엄청난 변천사를 거쳐왔어. 처음에 전화기가 발명됐을 때는 벨 전화기였는데 이거 아빠 세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거 알지? 근데 재밌는 건 이 전화기는 처음에 헬로 대신 아오이라고 인사했대. 진짜 해적 같지 않아? 그리고 1973년에 최초의 휴대전화가 등장했어. 마티 쿠퍼라는 아저씨가 만든 이 녀석은 무려 벽돌 크기였다고 해. 그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려면 근육 좀 있어야 했을 듯. 그리고 2007년에는 애플이 첫 아이폰을 출시했지. 그때부터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기분이었어.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.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오지 시대야. 인공지능,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까지. 전화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? 우리의 일상을 바꾼 전화기의 역사, 진짜 흥미롭지?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